52년 전통의 한일 믹서기입니다. 한일 하면은 정말 뭐 선풍기에서부터 다양한 아이템이 떠올려지실 네. 텐데 또 두 분 모델도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서수남아 씨. 그러니까요. 아마 그 추억의 셰프도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네. 52년 동안 주방에서 한 켠에 자리를 잡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일의 그 역사가 곧 품질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 시간에도 믿고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말 네. 잘 되더라고요. 네. 자, 한일 믹서기 중에서 볼게요. 최대 네. 용량입니다. 3,200ml 용기. 진짜 네. 속 시원해서. 와, 그렇죠. 정말 그 용기가 크니까 이렇게 네.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강력한 파워, 650W를 자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용량에서도 650W 정도의 모터라고 하면 네. 아, 믿음이 가실 텐데요. 네. 또 한일에서 직접 만드니까 더더욱 믿음이 가실 거예요. 그렇죠. 네. 직접 생산을 하는 거야. 꼼꼼하게 네. 그 52년의 역사 전통을 담아서. 자, 그러면 네. 한일 믹서기가 왜 이렇게 주부님들의 사랑을 받을까 했더니 일단 네. 하나 있으면 네. 살림이 좀 편해지는 느낌?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리하시는 네.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하시 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럼 볼게요. 요 모터부터 이제 자랑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사 건데 네. 사이즈부터 다르네요. 대용량의 믹서기는 어찌 됐든 큼지막한 모터, 이제 강력한 모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한일에서 직접 만든, 그러니까 자체 뭐 어디 뭐 OEM을 주거나 뭐 외주를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 한일에서 강원도 원주에 공장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직접 만들기 때문에 더더욱 품질에 믿음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예. 심장, 자동차로 따지면 그렇죠. 엔진 이런 거죠. 자, 모터 보셨고요. 네. 옆쪽으로 보시면 지금 칼날이 세 종류가 갑니다. 네. 그런데 한일 티타늄 코팅이 되어 있는 칼날이 3종이 가는데 네. 티타늄 코팅 하면은요 네. 저도 조금 알아요. 아, 이것도 약간 가격도 가격이지만 튼튼하고 네. 내구성 뭐 항공 그렇죠. 이런 거 들어가는 거죠. 소재로. 이 그 티타늄이나 소재 자체가 염분에 또 강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요리가 염분이 많잖아요. 더더군다나 저희가 3종을 챙겨드리는 이유가 네. 용도별로 쓰실 수 있게끔 네. 군새, 다지기, 주써 이렇게 써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자, 그럼 볼게요. 네. 일단 어머님들 네. 네. 이것도 뭐 이렇게 나쁘다고는 표현을 못하겠고 그런데 이제 저도 살림을 하다 보면 여기다 이제 만약에 마늘 갈았죠. 네. 그럼 다음에 과일 못 갈아요. 냄새 배고요. 이게 한참. 점점 쓰면서 네. 누래지는 느낌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아이고 용기를 좀 신경 써볼까 바꿔볼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함께 하시는 모델은 네.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냄새 배임이나 색 배임 덜하게 네. 위생적으로 써보실 수 있겠고요. 어찌됐든 힘을 보여드려야 네. 될 텐데 예. 첫 번째 한번 보여드릴 건 이게 천연 조미료입니다. 와. 저희가 뭐 새우부터 표고버섯, 다시마, 딱새우에 멸치까지. 아니 이런 딱새우는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요. 딱딱해요. 어머님들 아마, 아시죠? 이거 구워서도 그렇죠. 좀 쉽진 않지만 네. 표고버섯 말린 것도 마찬가지고. 네. 요거 한번 안쪽에 쭉 부어볼게요. 와 이거 다 들까? 네. 뭐 천연 조미료를 마트에서도 네. 많이 구매하시겠습니다만 네. 보통 그때그때 갈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격대가 조금은 아이고, 나가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볼게요. 버튼도요. 네. 지금 뭐 강약, 순간 이렇게가 있습니다. 해서 네. 뭐 어머님들 쓰시기에 너무나 좋고요. 네. 위쪽에서 보시면 정말 순식간에 갈리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고 네. 앞뒤에도 수면창이 있어서 얼마나 곱게 갈리는지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어머, 뭐 위에서 네. 보는데 이게 뭐야 이거. 정말 분진이 올라올 정도. 이 한일 믹서기 중에서도 이 레드 에디션은 네. 지금 보시면 이 쉐입 자체가 일자형이에요. 네. 그래서 밑에 칼날이 넓게 뻗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갈리고 나서 위쪽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와서 갈리다 보니까 예. 군새 하나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갈립니다. 아니 이렇게 천연 네. 조미료를 좀 많이 해놓으면 네. 반찬 마다 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얼마나 이게 든든한데 네. 주부 입장에서 더군다나 이거를 갈아내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보시면 이렇게 분진이 이렇게 보셨어요? 올라올 정도로 세상에 이렇게 곱게 잘 갈립니다. 해서 이거 빼가지고요. 얼마큼 곱게 잘 갈렸는지 네. 보여드릴게요. 아니 쌀뜨물 물에다가 네. 이 천연 조미료 풀어가지고 된장찌개 그렇죠. 바글바글 끓여봐야 네. 막 기가 막히게 맛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 딱새우가 네. 와 저렇게 잘 걸렸네. 이거 보통 딱딱한 네. 거 아니거든. 어머님 그렇죠. 아시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곱게 갈리니까 밑과 한번 써보시고요. 네. 어찌됐든 또 우리가 한국 요리에서 또 고춧가루는 빼놓을 수 없잖아요.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보시면 뭐 요즘에 고춧가루 구매하시는 어머님들보다는 네.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요? 건고추를 네. 구매하시는 어머님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네. 네. 근데 이게 김치 맛을 좌우해요. 그렇죠. 네. 이거 진짜 고춧가루에 어머님들 신경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신중하게 고르시거든요. 이게 자, 지금 해볼까요? 대용량이에요. 3,200ml여가지고 아마 어머님들이 쓰시기에 고춧가루 분쇄하시기에 더더욱 좋으실 겁니다. 네. 네. 어우 속 시원하게 갈립니다. 자 보이시죠? 네. 잘 갈리고 있고요. 저희가 많이 넣었잖아요. 가득가득하게. 네. 근데 순식간에 숨이 쫙 죽는 게 보이실 텐데 네. 밑에가 이게 평평하게 쭉 넓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앞쪽으로 보시면 또 이렇게 얼마나 갈렸는지 보여요. 다 눈으로 확인이 되십니다. 지금 한 믹서기에서 네. 최대 용량이란 말이에요. 3,200ml.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지금 대용량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 방앗간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네. 고춧가루 조금 가져가가지고 아 요거 좀 빠주세요 이러면 약간 손 부끄럽거든요. 아니 벌써 지금 기가 정말 이게 진짜 매워요. 저는 이거 열 때마다 잘 숨 안 쉬는데 앞뒤에 떨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와, 잘 갈렸어요. 네.
건고추를요. 네. 이렇게 곱게 잘, 그러니까 방앗간에서 갈아낸 것 같이 이렇게 곱게 잘 갈아낼 수 있는 게 바로 한일 믹서기. 아니, 얼마나 한국 요리에 네. 이런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된장찌개에서부터 근대국에서부터 가을국에서부터 네. 조금만 넣어도 감칠맛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자, 고춧가루 됐고. 네. 자, 그다음에 네. 와, 또 이제 마늘인데 마늘도 까는 것도 까는 거지만 이 간에서 갈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마늘을 다져내려면요. 기본적으로 네. 이제 스테인리스 용기가 좀 받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냄새나 색배임이 좀 덜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쪽에 한번 쭉 부어보고요. 네. 이게 아, 3,200ml의 대용량이니까 네. 반접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다져내신 거 편하게 해보실 수 있겠고요. 네. 다지는 게 정말 너무나 편한 게 순간작동 네. 버튼만 사뿐히 눌러주시면 네. 내가 알아, 내가 원하는 입자 정도로 싹 조절해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리에 네. 따라서 이게 조금 더 약간 마늘 씹히는 네. 것이 필요한 요리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더 네. 잘게 자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잘 네.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늘 다져내는 거 뭐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다지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네. 대용량으로 싹 다지셔가지고 아유, 뭐라 그럴까요? 따로따로 보관해보셔도 되고요. 네. 근데 이게 네. 정말 제가 다져서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네. 다져낸 이 마늘 안에서 네. 마늘 다 다져내고 나서 물 생기면 안 돼요. 네, 이거. 물 생기면 안 돼요. 본, 네.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곤죽되면 안 된다고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네. 마늘 우선 잘 다져졌잖아요. 저 통도 한번 네. 볼까요? 이제 용기 볼까요? 안쪽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네. 용기 안쪽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네. 정말 이 안쪽에 물이 없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면 잘못되면 막 네. 이 안에 막 물이 막 엄청 생겨요. 어머! 보세요. 네. 물 없어요. 이 안쪽에 물이 안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늘을 다지시고 나셔도 예. 향이나 맛이 오래 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스테인리스지만 잘 하면 많이 해드릴게요. 이거 네. 하고도 이렇게 씻어내고 다른 거 하셔도 맞아요. 냄새 거의 안 배이더라고요. 여기다 바로 또 과일주스 하셔도 그렇습니다.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장점이 네. 있네. 그렇습니다. 와, 이것도 김치 버무리면 맛있겠네. 생선 네. 이렇게 갓해갖고. 자, 그다음 네. 뭐 보여주실래요?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보통 이제 전 같은 거 하시려면 따로따로 다졌다가 하셔야 되잖아요. 잠깐만, 이거 지금 네. 통째 넣으시는 거예요? 포기입니다, 포기. 어머. 포기 김치. 요 그냥 안쪽에 쭉 한번 넣어보고요. 아, 이거 약간 네. 오징어, 오징어. 네, 오징어도 그냥 마트에 사온 그대로예요. 안쪽에 쭉 넣어보고요. 이거 칼도 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진짜? 근데 이거를 다져내면서 바로 반죽을 해볼 수 있으니까. 밀가루도 그냥 네. 넣어요, 맞아요. 밀가루도 넣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제일 좋은 거는 설거지 네. 거리가 많이 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일이 줄어요. 네, 그러니까요. 용기 하나만 딱 씻으시면 되는 거니까. 네. 지금 보시면 순간작동 버튼만 딱 눌러보면은요. 다져주면서 반죽이 네. 되는 거예요. 아,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요리하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요것만 딱 이렇게 몇 번만 굴려주시면 반죽이 딱 되면서. 바로바로 네. 바로 요리가 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전이 네. 또 반찬 없고 이럴 때는 진짜 네. 맛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릇도 많이 써야 네. 되고 이거 하나로 끝났고요. 요거를 싹 후라이팬으로 가져가셔가지고 요거만 한번 싹 이렇게 둘러주시면 노릇노릇 지글지글 네. 전을 뭐 금방 해보실 수 있는 거니까 맛있겠습니다. 요 위에다가 네, 고명만 네. 살짝 얹어주시면 네. 근사하게 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네. 오징어를 통째로 넣었고요. 그렇죠. 김치도 네. 이렇게 썰지 않았어요. 그 상태로 네. 포기채로 밀가루도 그냥 넣었어요. 아니 이렇게 씹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에서 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비가 오고 으슬으슬 한 날엔 또 맞아. 수제비 좋습니다. 수제비. 수제비. 근데 보통 이제 반죽하시려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치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손목도 네.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안쪽에 물을 넣지 않았어요. 물, 물 없이 그냥 보시면 요 통감자입니다. 통감자 넣어요. 그다음에 여기 깻잎도 그냥 통으로 넣습니다. 네. 여기다가 밀가루만 넣어주시면 예. 이게 알아서 반죽이 되는데요. 네. 보통 어머니 이제 잎반죽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잎반죽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안쪽에서 이 여러 가지 야채들이나 과일들을 쪼개주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체 수분 가지고 반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물을 네. 안 넣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거 이제 전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치댈 때는요. 네. 물기 맞추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 일이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하다 보면 지워지고. 저희가 반죽이. 또 지금 보시면 저희가 칼날을 세 개를 드리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위쪽에서 반죽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쭉쭉 돌아가면서 반죽이 되는 거예요. 네. 앞쪽에서 어느 정도 네. 다 확인이 되시기 때문에 네. 반죽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시면 또 꺼내시면 되는데요. 네. 반죽이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머, 혹시라도. 지금 색깔이 지금 네. 깻잎향이라고 그렇죠. 좋은데요. 그러니까 보통 반죽을 꺼내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 볼 꺼내야 되고. 맞아요. 뭐 강판 꺼내야 되고 막 이렇게 네. 해야 되니까 네.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반죽이요. 아마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반죽 있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우선은 쪼개져 있겠죠. 꺼냈으니까. 그럼 이걸 한번 살살 뭉쳐주시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진짜.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까 감자 네. 통으로 넣고 깻잎. 어머. 보이세요? 어머. 네. 보이세요? 어머. 그러니까 감자 넣고 깻잎 넣고 이렇게 지금 같이 넣었잖아요. 따로 와. 물을 넣은 게 아니라 이거 그냥 그대로. 네. 그러니까 칼날의 절삭력뿐만 아니라 650와트의 강력한 그 힘을 말씀드리는 이거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 상태로 네. 지금 그 뭐 청양조미료 이런 거 해가지고 네. 수제비 뜨셔가지고 수제비 하시면 안쪽에 돼요. 쭉 넣어주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나요 진짜? 그렇죠. 이렇게 고명까지 싹 얹어주시면 네. 수제비 하나 끓여내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용기도 또 많이 안 써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부 입장에서. 네. 자 그럼.
그러면 쭉 보셨는데 탐나시죠? 네. 저도 탐나네요. 자, 조건 정리해드릴게요. 자, 조건입니다. 자동주문전화와 일시불, 그리고 네. 행사카드 청구 할인까지 받게 되시면 최종 혜택 가격이요. 99,560원에 쇼핑이 가능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님들 보시고 나서 네. 와 저거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하실 거예요. 보통 분명히. 어머님들 이제 대용량의 믹서기를 많이 찾으세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품질뿐만 아니라 AS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일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한번 선택해 보시길 그렇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좋은 가격대로 쇼핑하실 네. 수 있겠습니다.